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결국에는 삼각형을 보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서 내가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이등분 한다고 치면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는 어떨까? 똑같다. 왜 똑같을까? 절반이니까. 다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잴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잴 때는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생각을 반박을 하겠다고. 봐봐.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당연히 안 보이지? 내가 가리고 있으니까. 자, 봐봐. 지금 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왼쪽 삼각형에 대한 높이지. 대신 어디를? 여기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그 다음에 A라고 하고 얘를 H라고 둘게. 그럼 여기에서 내가 빨간색으로 그었잖아. 요쪽도 A가 되겠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왼쪽 삼각형은 밑변이 A고 높이가 H. 오른쪽 삼각형은 밑변이 A고 높이가 H.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것도 맞아. 그것도 같아. 아, 민준이가 이상, 민준이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자, 봐봐. 어떻게 그림이 있어? 저 이렇게 이렇게요. 아. 개묵지 몸통처럼. 우와. 자, 요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지. 여기도 이렇게 했지. 봐봐. 자, 봐봐. 여기에서 봐봐.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떨궈야 되지. 수선의 발 어떻게 떨고? 이거 바깥쪽으로 떨궈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점선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한 높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높이는 또 얘지. 높이가 같고, 밑변도 같고, 밑변 같고, 높이 같고. 그래서 넓이가 같아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저 초딩 때 배운 거예요. 진짜 안 괜찮아요. 아, 이거 초딩 때 배운 어. 개소리지. 초딩 때 배운 거 아니야? 나 일조리인가? 미치야. 민우야, 여기를 A라고 두면 여기가 뭐야? 그러면 여기 선에 대해서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어디에서 수선의 발을 떨궈야 돼? 여기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궈야 되지. 그럼 이 점선의 길이를 H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면은 A지. 높이는 H지.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넓이 되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A지. 높이가 H지. 2분의 1이지. 같다야, 알겠지? 문제에서 저기가 똑같다고 주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아니 전 열고 그냥 저런 거 나오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봐봐. 한 꼭지점에서 여기를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주면 얘랑 얘가 넓이가 같다야. 전 저기가 이제 똑같은지 저희가 구해야 되는 줄 아, 알고 뭔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넓이가 같으면 똑같긴 하겠지, 또.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세 개의 직선의 특징이 뭘까요? 1차함수의 특징. 세 개. 공통점. 공통점. 이가 돼. 정해져 있어. 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가. Y절편이야. Y절편.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 여기 2에서 지금 얘는 무슨 절편을 알수 있어? X절편 알수 있지. X절편 몇 차 정제야? 뭐 봐. 딱밤 보이잖아. 딱밤 말이 없네. 몇층이 아니 그리고 몇 이거 차? 알지? 몇 차야, 정재야? 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그럼 봐봐. 여기 1을 지나고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뭐? 6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두 함수 GX하고 HX의 그래프가 뭐를
GX하고 HX의 그래프가 요거를 3등분한데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어디를 지나? 몇 콤마 며칠 지날까? 0콤마 2, 즉 여기를 지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떨궈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 넓이가 모두 다 같은 게 뭐야? 3등분이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래야지 봐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의 길이에다가 2를 곱해서,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높이를, 그 다음에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밑변으로?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로 높이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6을 3등분했어. 그럼 몇씩 나눠가 주면 돼? 2. 그럼 여기 좌표가 2, 여기의 좌표는 4.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봐봐, 여기에서 AB가 의미하는 게 뭘까? 세 글자. 기울기. 기울기지.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점. 자, 봐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플러스 2. X 증가량이 2지.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지.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자, 누가 기울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4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지 기울기는. 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둘 중 하나가 A고 둘 중 하나가 B야. 근데 뭐가 더 크대? 문제 마지막에 A보다 B가 더 크대. 그럼 A 누구에 해당해야 돼? 이거랑 이게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답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알겠지? 블랙라벨이잖아. 이거 정리 먼저 하세요. 아니야. 봐봐. 갔다 와. 아니야 민우야, 너 이것도 적어놔. 너 어차피 1학년 2학기 거 해야 되잖아. 다시 얘들아, 요거 몰랐다. 지금 그 뭐냐, 그 멍 한 번이라도 했었다. 요것도 적어놓으세요. 그림 알겠지? 갔다 와 빨리. 뭘 봐? 안 돼. 물은 좀 참아. 아니. 얘들아, 그러면 이제 그 뭐지? 11번하고 아니, 나 11번 숙제로 하자. 대표 문제 다 숙제로 내줄 거야. 그 19번 할게. 잠깐,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월, 수까지 하면 끝이니까. 태훈아 너 진짜 4대 맞는다 진짜로. 오늘이 잠깐만 수, 금. 우리 수업 3일 남았다. 응? 어떤 수업이요? 잠깐. 아니 여기 정규반. 네? 정규반. 수요일이.
다음 주 금요일에 수업 없으니까 우리 정규반 수업이 세 번 남았어. 끝이야. 세 번 하고. 세 번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 2학년 2학기 거야지. 아, 그럼요. 아, 그럼 아, 쌤 퇴사하신 거야. 아, 아니야. 맨날 퇴사하면 퇴사한다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뭐라고? 네? 와, 쌤, 저 문 진짜 개뻑뻑한데. 그니까, 저거 그냥 막 싫을 것 같아. 너, 너 언제 왔어? 네? 어? 한강 아, 그래? 아. 아, 그러네, 야, 뭐야. 방금 그 얘기 들어봤어. 쌤, 영상 돌려보시면 저 찍혀있을걸요? 저 쌤 말이 맞았어. 같이 너 엄청 영상했어. 아니, 아니, 쌤 뒤로 들어갔어. 너 민우 맞아? 나 교육이. 자, 얘들아 이거 18번 다 정리됐으면 19번 볼게요. 네. 풀어요? 한번 해보세요. Somebody help me. 아, 진짜. 현재 그래도 저기 마지막 주 때는 과락 안 하고 딱 30점으로 어 마지막 과락 아니 마지막 주 때 과락 나왔었으면 난 형 나는 평생 현재를 그냥 바보 바보 멍청이로 기억할 거 마지막 주 때 몇 점이야? 40점 그게 과락 아니지 아니 40점 나는 미만 40점 미만이 과락이야. 19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19번. 아아 아래면 이거일 거야 아마. 여기. 아... 딱 이 높이 아니야? 좀 더 높아요. 어 그래? 근데 저런 저런 데 진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자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예예 이거 칠. 아 누구냐 진짜 아 진짜. 선생님이 쌤이요. 분필이겠지. 아니 진짜 누가 분필로 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애들이 진짜 참 그 버르장머리 없이 어. 몰라 너네 같아 그냥 너 같아 그냥 그냥 너야. 아니 이게 또 저기 메타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게 또 똑같은 걸 또 쓰고 그러면 너 질리지. 저러는 하지만 재미없어 이제. 다른 거 찾아와. 이거 뭐 할 거? 완마도 재미없어. 다른 거 찾아와. 완마 진짜 기질 냄새나. 맞아 냄새나. 완마 썩었어. 쓰레기 냄새나. 아 이제 동물 소리 말고 뭐 하지? 공룡 소리 내죠. 야 식물 소리 내줘. 공룡 소리. 공룡은 다른 게 아니야. 말하지 말라고. 아 오. 지렸다. 얘들아 19번 얘들아 할 수 있는 사람 손 없지? 저요. 저는 아. 유감이네. 유감이네. 이거 정주야? 왜 뭐 했어? 지금 정주처럼 저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까지는 정주처럼 누가 네가 하지 마. 그러니까 정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좀 정상적으로 행동하세요. 아니, 진짜로. 우리 정재를 본받지 말자. 그러니까 왜 이상한 거 따라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그래. 아 그런가? 아 어쩌라고. 아니 나 저번에 펜 떨어뜨렸는데 제가 요락해졌어. 이제 맨날 시험을 해야 돼. 펜을 떨어뜨렸거든. 얘들아 야이 바 아. 같이 한 얘들아 말하지 마. 캄다운? 네. 웃지 마. 네.
생각보다 아 진짜? 집에서 한번 보면 되죠. 아니야 이거는 그 먼지류라. 어디 있어? 아 안 보여 그러면. 같이 볼까? 네 같이 봐요. 하윤이 하윤이 할 수 있어. 하윤 할 수 있어. 하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하윤아 네 올림픽 나갔다고 생각해. 하윤아 올림피아드 아니에요? 그냥 올림픽 그냥 딱 대한민국 대표로. 네. 어 저기 영어 대표. 이제 같이 볼까? 아, 이제 좀 볼게. 자 보면 지금 AB랑 BO가 같다고 나눠있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돼요. 맞아? 그리고 CD 길이가 어떻게 된대? 10이래. 그럼 봐봐. 여기 D 있지. 여기 C 있지. 좌표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D는 얘의 뭐가 될까? 와우 Y절편이야. 그래서 여기가 Q야. Q는 0보다 크겠지 우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의 얘의 무슨 절편? Y절편. 뭐야 주아야? 그렇지. 아우 씨. 너 진짜 정재야 너 그러다가 진짜 한테 맞아. 그러다 진짜로. 아 그러네. 자 봐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Q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하윤아. P야? 아니야. 절대값. 그럼 마이너스 P라고 해주면 되지. 네? P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P야. 그래서 마이너스 P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Q를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10.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CD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A는 뭐야? 얘의 무슨 절편? X. X절편. 그럼 뭐야? 마이너스 P 아니니? 마이너스 P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무슨 절편? X절편이니까 3분의 Q지. 좋아 됐어? X에다 3분의 Q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Q 더하기 Q에서 0이잖아. 쌤이 아신 거예요 정재가. 선 넘지 마라 진짜로. 아니 자, 그럼 봐봐. 정재 어? 네가 아니야. 내가 있어. 아, 손 넘지 마, 진짜. 아, 싸가지 없는 친구야. 자, 봐봐. 자, 봐봐.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얘가 되지. 그래서 뭐야? 3분의 2 Q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P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랑 얘 어떻게 해주면 돼? 열 립 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P가 여기에도 있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분의 2 Q 더하기 Q는 뭐야? 10이지. 그럼 요거는 3분의 주아야 이거 뭘까?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10 아니에요? 아닌가? 3분의 5. 그렇지. 3분의 5 Q가 몇이야? 10이야. 그럼 Q는 뭐야? 6이야. 알겠지? 이해됐어? 아 여기 3분의 2Q가 여기 B지 맞아? 여기다가 2배 해주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3분의 2Q가 마이너스 B. B에 여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B지. 여기에 여기 B의 좌표가 3분의 2Q지. 그럼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는 여기에다 2배를 해주면 얘랑 같아진다는 뜻이잖아. 아, 네. 그래서 3분의 2Q가 마이너스 P인 거야. 그래서 Q가 6, P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 끝. 알겠지? 알겠지? 네. 자, 이거 정리해 주시고 저기 뭐야 이게 뭐지? 최상위 수학 한번 꺼내 주세요. 최상위 라이트. 최상위 라이트. 최상위 수학 라이트야. 최상위 수학 라이트.
최상이라 했지. 네가 맞아. 그래, 네 맞아. 다. 우와. 이야, 인정할 줄 아는 남자. 그냥 포기한 거예요. 씨. 정확히 말하면 중정 상위권 기준. 재미없어. 정재야? 네. 뇌절이야. 뇌절. 어이. 연모. 맞아. 야, 미안해. 야. 맞아, 정재야. 여신아 먹어. 짜증 나게 하지 말고.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야. 146쪽이야. 예? 어, 한 번을 뺐어. 이게 나야. 도형의 넓이에 위치한 무슨? 146쪽에 61번이야. 미안, 147쪽에 61번이야. 풀어요? 응, 한번 해보세요. 책이에요. 어, 책에 해도 돼. 57번이요? 61번, 61번. 이거 그때 그 프린트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책이 풀면 안 되죠? 풀어도 돼. 아. 그림에다가 그거 뭐냐, 뭐 쓰면서 해도 돼. 어, 저 이거 이거야 61번. 형 씨 어 있어. 왜? 피난이 또? 네. 이렇게 차 있어? 아니 하지 마, 차 쓰지 마. 위에 손 들려. 차 쓰지 마. 저기 수능 시험장에 차 못 들고 가. 어, 그래요? 어, 못 들고 가. 주머니에 몰래 실적 넣어가지고 가져. 그거를 우린 부정행위라고 하기로 했어요. 뭐가 민준이가?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에요. 아, 걸리면 범죄가 되는 거야. 머리 살짝 작도 그런 거 있나? 어? 어, 저렇게 없어, 없어. 근데 우리가 도형 그 뭐냐?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손으로 손으로만 그려야 돼. 그럼 일직선으로 잘 못 그었다고 틀렸다고 아니에요? 뭐라고? 자, 없어 가지고 일직선으로 맞아 진짜.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다 객관식이랑 단답형이야. 그 단만 맞으면 맞는 거야. 오, 오, 풀이 안 써도 돼요? 김현정 어. 진짜요? 여기와는 다르게. 와, 왜 저럴까? 우리 수능 잘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근데 수능을 잘 보려면 그렇게 공부를 학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너네보다 풀이 과정을 더 안 쓰거든? 어? 그렇다고 해서 너랑 너네랑 나랑 똑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나는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야. 근데 너는 못 쓰는데 안 쓰는 거잖아. 못 쓰니까 안 쓰. 아씨 계속 어? 지유라 뭐야 이 공룡. 어? 아까 내 거 봐. 아 그니까 지우개 색이랑 똑같다고. 지우개 색이랑 똑같다고. 지우개 색이랑 똑같은 얘기는 안 했잖아. 지우개 색이랑 똑같은 얘기를 안 했잖아. 아니 아까 알았어. 아까 동영 봤는데 지우개 색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안 했었잖아. 근데 지우개 색이랑 똑같았어. 선생님 재민이세요? 죄송합니다.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조용히 해. 네. 선생님. 우와. 와우. 우원적이다. 고마워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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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어머님하고 한번 통화를 할 때가 됐어요. 아, 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어? 처신 잘하세요 진짜로. 아 근데 민준도 선생님 욕하는 거 꼰질렀는데. 꼰질렀잖아 이미. 아 저 아직 안 지웠어요 이거 캡처. 엄 미안해. 아 쌤이 나 무력으로 제압했는데. 내가 어쩌네. 나처럼 말하지 말고 씹었어야지. 아 그랬어. 객관. 단체로 말하면 쌤 어떻게 될까? 어. 어차피 해고. 난 최근에 욕한 적이 없어. 이건. 네? 오늘. 내가 언제? 연먹을. 연먹 욕이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욕을 먹으라는 거임. 아니 그 정도는 좀 봐줘라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너네가 욕 아. 근데 그건 욕이 아니잖아. 어. 얘들아 같이 볼까? 아니 잠시만요. 알겠어. 뭔 소리 있어?
볼펜 따다닥 금지. X 절편, Y 절편 공룡 만지작 금지. 공룡 토닥 금지. 쓰담 금지. 아니 그만하라고. 자꾸 공룡 만지 금지라고 하시냐고. 공룡 가져오기 금지. 내가 그걸 말했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어쩌라고 좀 조용히 좀 해봐 다들. 아 저기 뭐냐 너 목탁 금지. 고마워. 어 인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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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간 감각으로. 오. 그런 거 없잖아. 찍어보기. 그냥 찍는 거잖아. 맞네. 어, 난 그거 했어. 너 아니야. 아니야. 너도 혹시. 근데 맞는데 넌 그렇게 풀면 안 돼. 딱 봐도 각이 나와, 사이즈가 나와.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해볼까? 예. 왜 봐봐 하윤아. 아니 진짜 완전 이상했어. 와 시간 되게 빨리 간다. 13분 남았어. 자 같이 해볼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어차피 지금 나 모르겠어 뭔지. 아니야 나도 그렇게 했어. 우리 25? 아 여기를 구하는 건 목표가 아니야. 여기 먼저 구한 다음에. 아 그거는 아니야. 자 얘들아 같이 볼까? 자 얘들아 요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내가 여기 X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모든 무슨값들이 동일할까? Y값들이 동일하지. 그럼 봐봐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은 무슨 값이 동일할까? Y값이 동일해.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 점에 X좌표를 K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길이가 K가 되는 거지. 여기가 K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걸까? 3K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점이 여기야. X가 K니까 여기가 K, 3K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 직선이 Y는 3K라고, 아니 미안, Y는 3X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야 돼? 알겠지? 이해됐어? 아니야 너 이해 못했어. 그냥 표정만 보면 알아 몇 개월 차인데. 와우인데요. 어? 몰라 한 그래도 두 달 이상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한 건 6개월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너 다리 치워 이씨. 자 다시 볼게. 지금 내가 요 주황색 직선을 뭐라고 뒀어? Y는 3X라고 뒀지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요점 있잖아 요점의 좌표를 세팅할 건데 이 x 좌표를 k라고 하겠다고. 그럼 여기가 k인 거지. k일 때 함수값이니까 뭐야? 3k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k, 3k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초록색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똑같지 길이가.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자 여기가 K 이만큼이 3K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라고 해주면 돼? 4K지 맞아? 4K일 때 이 길이가 뭐야? 3K지 그럼 여기엔 뭐야? 4K, 3K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하연이 괜찮니?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위의 점이야? 여기 위의 점이야. 알겠지? 그래프 위의 점은 뭐? 대입 X에다 뭐 대입? X에다 뭐 대이? 4K. 4K. Y에다가? 3K. 자, 얘들아, 요거 잘 기억해놔. 오늘 1태에 좀 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나는 점 뭐? 대입. 위에 점 뭐? 대입. 그냥 대입. 알겠지? 대입. 그러면 3K는 뭐야? 마이너스 12K 플러스 15지. 그러면 봐봐. 넘겨봐. 15K는 뭐야? 15K는 뭐야? 1. 자 아까 한 변의 길이 뭐였어? 3. 3K였지. 그러면 그냥 3인 거야. 그래서 넓이는 9. 끝. 알겠지? 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 나오면 가장 여기 왼쪽에 있는 거의 좌표를 문자로 둔다야, 알겠지? 좌표 뭐로? 문자로. 여기까지 괜찮니? 아. 자, 얘들아, 그 뭐냐, 이거 정리할 때는 노트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좌표 세팅 해놓고 해주세요, 알겠지? 그냥 그 책에다 끄적 이러지 말고 제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알겠지? 그냥 본 거야. 그냥 저희 셋 다 20분 남았어요. 찍었잖아, 딱 봐도. 아, 근데 이거 그냥 딱 봐도 잘 찍었으면 맞는 건데. 적당히 해, 그냥 대입하고 막 그냥. 지금 뭐해 명진아? 내가 그림 그리고 정리하라고 했어. 어? 너 뭐 어려우면 그냥 안 할 거야? 정리는 일단 해야지. 내가 노트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하고 했지. 노트에다가 아 목이 아... 아 목이 아직도 있어요? 목 목이 아프다고. 아... 목이 찢어지겠다 진짜. 뭐? 아니야 수학 어려워. 그 잘못 쓴 것 같아. 그냥 수학 어려워 알겠지? 아니야 자신 믿지 마. 얘들아 얘들아 스스로 믿지 마. 그냥 따 따라 오세요. 그냥 수학 어려우니까. 뭐라고? 뭐라고 했었는지? 뭐라고? 네. 말해봐. 네. 됐다. 야, 그렇다고 해서 저기 앞에다가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저 따라오지 마십시오. 수학 어렵습니다. 아니 나는 쉽다고. 나는 알겠지?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를 여기 그냥 놔뒀네. 여기다 테이프면 안 돼요? 뭐를? 그냥 이거를 여기다 테이프. 이것 때문에 여기 비 야, 자 조용히 해봐 바보들아. 자, 비를 비의 x 좌표를 k라고 뒀기 때문에 y 여기 a의 y 좌표가 3k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다 다시 테이프면 그냥. 왜 다시 테이프래? k하고 3k 대입하면 뭐 없어지잖아 k가. 아, 네. 일단은 녹화 여기까지 하고 숙제 꺼내 숙제 그 주세요. 이번 숙제 살짝 숙제 내가 못 가져가요.